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애터미 사업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사업이라는 부분이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또 부업을 통해서 이 비전을 보러 오신 분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신 분들도 있고 또는 전업이신데 내 파트너가 열정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함께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업가에 저도 애터미를 처음 만난 건 2009년에서 한 10년 그때였던 것 같아요. 친정을 갔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치약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치약 5개 이렇게 해서 한 묶음 되어 있는 치약 주시면서 갖다 쓰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맨날 애터미 다단계하는 여자가 와가지고 죽치고 앉아있대요, 미용실에. 그래서 내가 제품이라도 안 사주면 안 갈 것 같아서 하나는 한 줄은 내가 쓰고 한 줄은 니네 집 쓰고 한 줄은 둘째네 쓰고 한 줄은 넷째네, 아니 셋째네 써라. 그래서 네 줄을 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선 치약을 썼어요. 집에 있는 치약이 떨어졌을 즈음에서 애터미 치약이 있으니까 하나를 사용을 하고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세 개를 사용할 즈음 저희 친정집에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애터미 제품이 하나가 늘어나고 두 개가 늘어나고 세 개가 늘어나는데 또 변화된 건 저를 볼 때마다 은정아 너 애터미 치약 써봤어? 아니 아직 안 써봤는데요. 아니 그거 쓰니까 구취가 안 나. 엄마 미용실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냄새 때문에 되게 예민했는데 그거 쓰니까 구취가 안 나. 그리고 잇몸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 야 근데 이렇게 큰 게 3,000원이래. 야 근데 나는 묶음으로 사서 2,900원에 샀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별 다를 게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은 미용사에 이셨기 때문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직업군을 만나셔서 편견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 전에도 저는 A사 그리고 H사 제품들을 모두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거겠지.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 성향은 내가 쓰고 좋고 먹어서 맛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고객들한테 다 얘기를 해요. 이거 먹었더니 좋더라. 이거 했더니 싸더라. 너도 사. 이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흘러가는 제품 중에 하나겠지라고 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금요일이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전화가 딱 옵니다. 주말인데 엄마랑 애터미 세미나 가자고. 두 번째는 은정아 엄마 오늘 생일날 가족들 우리 식구들 다 모이니까 스폰서분 모시고 애터미 사업 한번 들어보자. 거기서부터 약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해외로 가족여행을 갔어요. 만나는 한국 사람들 한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어쩜 가막에서 그렇게 애터미 제품들이 나올까요? 다 주면서 이거 먹어봐요, 좋아요, 싸요, 연락처를 주고 받으시고 정말로 너무 신기하고 그때는 이제 순간적으로 뚜껑이 날아갔지만 참았습니다. 왜 참았냐면 적극적으로 말릴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정확하게 달달이 용돈을 줄 수 있는 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명목상 뭐 명절이라든지 생신날 정말 10만 원을 드려야 돼. 올해 이 10만 원을 드려야 되나? 이런 걱정을 속으로 하고 있는 딸이 부모님이 미용실을 하면서 부업으로 너희들한테 손에 안 끼치고서 내가 일을 해서 투자하는 것도 없고 하는데 한다는데 왜 그러냐라고 생각하실까봐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가 애터미 사업한다고 하니까 제품은 그냥 쓰자. 애용하자 아닙니다. 그냥 쓰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저는 제품이 하나 두 개씩 저도 바뀌기 시작돼서 아무 의미 없이 제품을 썼던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어느 날 몸이 갑자기 너무 아팠어요. 정말 죽을병에 걸린 줄 알았습니다. 운전을 할 수도 없었고 결정장애가 왔고 또 온몸에 통증이 있는 상태여서 바로 이제 아프다 보니까 집에 있는 제 새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1학년 3학년밖에 안 됐는데 나 죽으면 이는 누가 돌봐. 그래서 아프고 나서 일주일 만에 회사를 정리했어요. 건강 때문에. 그리고 나서 대학병원부터 한방병원까지 안 가본 병원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이었던 건 죽을 병도 아니고 어떤 병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병. 스트레스.
리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제 제가 죽을 병이 아니란 걸 아셨죠, 저희 부모님이?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은정아, 애터미 해모임 제대로 먹어봐.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이라 어떤 약을 먹었을 때 구토, 복통, 설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모임 먹어보자. 이 생각에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두 개를 먹어야 된대요. 근데 너는 일단 한 개 먹어보고 괜찮으면 두 개 먹고 하라 그래서 한 개 먹었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먹었더니 괜찮아서 사실 제가 여섯 포까지도 먹어봤는데 이건 과대 허위 광고가 아니라 제 체험 사례입니다. 몸이 괜찮았기 때문에 여섯 포까지도 먹었는데 어머 복통이나 구토나 설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개월이 지났을 때 저의 변화를 제가 느꼈습니다.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구멍났던 저희 머리가 머리털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고 얼굴에 살이 조금 올라오고 움직였을 때 피곤하지 않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 순간 제가 했던 건 일을 그만둔 거 그리고 플러스 아침마다 걸었던 거 그리고 플러스 해모 힘이었습니다. 아 이거 뭐가 있다 그때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저한테 귀뚱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그게 아 이거 뭐가 있다 그랬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애터미로 제가 사업을 전환했을까요?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단계 할 생각이 없었어요. 네,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좋아지니까 사람이 정말로 바로 현실적으로 돌아와요. 10개월 동안 아팠을 때 한 번도 들춰보지 않았던 제 통장을 딱 깝니다. 10개월 동안 내 돈들이 안전하게 있었을까? 딱 까는 순간 와 통장이 아니라 통장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10개월밖에 쉬지 않았는데 내 월급이 들어왔던 이 통장이 제가 쓰는 소비가 계속 나갔던 거예요. 보험료라든지 아이들 학원비라든지 그냥 카드값이라든지 그 순간에 바로 생각했습니다. 야, 조금만 내가 이 해모임 먹고 힘내서 일하러 나가리다. 그러고 생각한 게 전 직장은 제가 유치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안 돼서 유치원 일은 더 이상 못할 것 같고 창업을 생각했습니다. 교육사업 쪽으로. 근데 동해 갔더니 그 동해 갈 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그 프랜차이저 그 회사가 두 개씩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책을 펴고 아 미래학자들은 도대체 이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책을 딱 펴서 공부를 하는데 책을 공부보다는 그냥 읽어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애터미 애터미 애터미가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숨기고 알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를 엄청나게 찾아봤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세운 박한길 회장님이 되게 궁금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이 회사를 했는지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와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여러 번을 보다가 월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균형 잡히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읽다 보니까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그럼 여기서 도대체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려면 성공의 8단계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또 태그로 올라가서 성공의 8단계를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토 판매사가 나와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 강의를 듣게 되고 오토 판매사 강의를 듣다 보니까는 뭐 세일즈 마스터 뭐 해가지고 임페리얼 마스터 막 나오더라고요. 연결해서 듣다 보니까 아 이 회사 내가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부모님한테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애터미 사업 알아보고 싶다고. 그리고 나서 바로 간 게 세미나장이었습니다. 세미나장에 갔는데 역시나 적응력은 떨어졌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았고 강의를 듣는데 계속 시끄럽게 떠드시고 제가 있던 곳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하나 차근씩 알아가다 보니까 지금은 그 치약을 주신 아주머니가 저희 스폰서인 이항숙 본부장님이시고요. 그 이항숙 본부장님한테 치약을 전달해서 해외까지 나가서 미친 듯 애터미 제품을 했던 저희 어머니는 최은자 국장님이시고 저는 그 밑에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그리고 제 밑에 여동생까지 제가 끌어들여서
성공의 길로 함께 가자.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로 지금 가족 사업을 즐겁게 하고 있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 인생의 주체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여정이 나왔는데요. 애터미 사업은 거의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비전을 보고 누군가 데리고 오려고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못 알아듣죠. 근데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한 몇 년이 걸렸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 부업과 세미나이시잖아요. 부업과 세미나에서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얻으러 왔는지 혹시 생각하고 오셨나요? 생각을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애터미에서 요즘 부업의 트렌드가 어떤지 알려주거든요. 한번 같이 볼 건데요. 레이저가 작동이 안 되네요. 아래 킨다. 네. 영상 틀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큐레이터 양지연입니다. 흔히 인간을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능력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 중 하나가 바로 적응력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달라진 환경,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그에 맞춰 적응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 부족한 수입을 채우기 위한 부업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역시 이러한 적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기준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트렌드 큐레이션에서는 뉴 노멀 시대의 부업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 노멀이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경제적 표준이나 특정 사건, 시기를 거치며 보편화된 사회문화적 현상이나 상황을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2004년 로저 맥너미가 새로운 표준, 고위험 시대의 거대한 기회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거치며 경제 불황과 일상화된 저성장 시대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됐죠.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은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며 나타난 전 세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됐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 따른 대면 서비스 산업의 불황, 그리고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같은 새로운 사회 문화적 변화 양상과 그로 인해 달라진 산업 구조를 뜻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뉴 노멀 시대는 직장과 직업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놨는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본에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일본은 종신고용 대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종신고용이 당연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업 금지의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지속되면서 부업, 겸업을 허용하는 대기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1년 도쿄에서 실시한 기업 실태조사에서는 34.9%의 기업이 전면적 혹은 조건부로 부업과 겸업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본의 부업 매칭 서비스 슈마츠 워커의 2022년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슈마츠 워커가 제공하는 부업 서비스 고객사가 전년 대비 20%, 5년 전보다는 무려 4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종신고용의 나라인 일본에서조차 부업이 당연시되고 있다는 것과 뉴노멀의 생활 양식이 부업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재 수입에 대한 불만족은 많은 사람들을 부업에 참여하게 했고 부업의 종류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서빙, 과외, 대리운전, 배달과 같은 전통적인 부업 외에도 이사, 인테리어, 청소, 운동 등 일반적인 직업의 영역까지
부업 플랫폼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추세죠.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이라는 형태가 뉴노멀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달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부업 일거리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편집, 디자인 등 전문 영역의 업무를 재택으로 하는 부업이 각광받는가 하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름표를 달아주는 데이터 라벨링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부업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업들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만 존재할 뿐 본질적으로는 노동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뉴노멀이 새로운 기준을 의미하는 것처럼 뉴노멀 시대의 부업도 그 기준이 달라져야 하죠. 우리가 부업을 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금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노동소득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결국 미래에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뉴노멀 시대의 부업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소득을 구축하기 위한 지금의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애터미가 시스템 소득을 추구하는 이유도 지금의 노력을 통해서 미래의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노멀 시대는 우리에게 변하는 것을 쫓으라 요구합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생생하게 꿈을 꾸고 삶의 목적과 같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닐까요? 행복하고 여유로운 미래를 위한 지금의 노력이 분명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저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트렌드 큐레이션,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보신 것과 같이 지금 부업은 노동소득이 아니라 어떤 소득을 창출해내야 된다고 하죠? 네,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졸리니까. 네, 시스템 소득입니다. 시스템 소득을 만들기 위한, 왜 만드냐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 현재의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껏 해왔던 노동 계속했잖아요. 지금 노동소득은 육체와 내 시간을 투자해서 벌었던 돈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보는 건 시스템 소득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스템 소득은 이게 안 넘어갔네. 안 눌렀어요. 네, 그냥 너무 넘어갔어요? 네.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눌러도 되는 거죠? 네. 시스템 소득으로 인해서 그냥 돈이 물줄기처럼 돈이 나오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부자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소득은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노동 소득과 그리고 시스템 소득. 노동 소득은 지금 노동을 하는 사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 소득에 속해 있고 그리고 시스템 소득을 하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네. 네. 그래서 저기 제가 지금 이거 해봤는데도 안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가 처음이어서 조금 떨리기도 하는데 PPT도 떨리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넘어가지가 않아요. 제가 그냥 죄송한데 넘겨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시스템 소득은 사업가분들, 그 다음에 투자가이신 분들이 본인의 사업 시스템을 만들어서 고용인을 두고서는 그 시스템을 굴리는 부분. 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돈이 돈을 만드는 시스템을 가진 분들을 시스템 소득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는 점점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죠. 누구나 은퇴 위기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50세에서 60대 정도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마무리가 되어가서 은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돈을 가지고 노후를 생활하게 돼요. 그 노후를 생활했을 때 아까 저처럼 통장이 통장으로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다음 그런데 이 노후를 준비했을 때 내가 은퇴를 60대 하고 나서 한 20년 정도 앞으로는 뭐 100살까지 산다고 하니까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노후의 자금으로 필요한가라고 했더니 7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직장인들한테 당신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물었을 때 아니요. 노후 준비 못하고 있습니다. 왜? 현재 지출하고 있는 금액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저 지금 연금 붓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래서 노후에 저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런데 월소득 194만 원일 때 보험료가 17만 원 내시는 분들이 30년 뒤에 받는 금액이 7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노후에 70만 원으로 괜찮으시겠어요? 그런데 이 통계 자료조차도 안전하지가 못해요. 지금 오른쪽 보건복지부에 봤을 때 2018년도부터 2041년도까지 해서 최고점으로 해서 찍고는 있으나 이것도 그냥 표인 거고 예상표이죠. 그런데 2018년부터 이 아래쪽을 보면 저희가 지출하는 것보다 수입이 더 많아서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노인들은 나눠서 가져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총 지출의 양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연금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고 금액도 있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70만 원이었는데 70만 원을 다 못 받는 거죠. N분의 1가로 한다면. 그러면 국민연금도 위태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춰서 지금 보면 제가 2017년도에 일을 그만뒀을 때 교육계에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준비하다가 일을 그만둔 게 뭐였냐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교육계 준비하세요였어요. 그래서 그거 연구하다가 나온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터진 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준비하던 게 너무나 급하게 빨리빨리 진행됐던 게 이런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모이신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아마 시스템 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박한길 회장님, 애터미를 만드신 분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애터미는 회원들에게 좋은 제품을 값싸게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제품을 값싸게 대조한다는 건 절대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절대 가격으로 대중들이 사용하지만 명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은 믿으시니 다행입니다.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어차피 사서 써야 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우리의 생필품을 명품을 주신대요. 그 중에 하나가 해모의 힘입니다. 이거 간단한 거라 불 안 꺼주셔도 돼요. 애터미 해모임의 탄생 비하인드가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애터미 해모임이 태어난 곳은 바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무려 50억 원의 연구비를 들였고 생명공학 연구원들이 참여했죠. 강귀, 천공, 작약. 이 세 가지 조합을 발견하고 최적의 비율을 찾을 때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답니다. 2006년, 마침내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 인정형 원료 1호로 인정받았죠. 그렇게 탄생된 애터미 해모임은 오랜 시간의 연구 끝에 모든 사람들이 쉽게 섭취하기 좋은 맛을 만들어냈죠. 처음에 해모임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애터미가 나타나서 30호 7만원대로 판매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익이 늘 때마다 포수를 늘려 48호, 54호, 지금의 60호가 되었답니다. 오! 게다가 가격도 처음에 10분의 1로 낮췄어요. 그 덕분에 더 많은 소비자가 애터미 해모임을 찾게 되었고 지금의 애터미 해모임으로 우뚝 서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놀랍게 탄생한 해모임. 앞으로는 또 어떤 역사를 이어갈까요? 오직 면역을 위해 애터미 해모임. 네, 오직 면역을 위한 해모임. 이 해모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품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한국 원자력에서 연구했던 이 제품을 애터미를 만나면서 유통을 하는 유통회사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30호였는데 저희 소비자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몇십 호? 60호까지 수를 늘려준 거예요. 또 다른 제품은 지금 기존에 이제 네 기존에 저희 더페임 제품도 있는데 그 다음에 앱솔루트 제품인데 이 제품은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특허 기술상도 받았고 특허청 NEP상과 특허청에서 13만 개의 특허 제품 중에 1위를 해서 세종대왕상을 받은 제품이에요. 왜 받았냐 하면 피부 이비 화장품은 노화를 밀어준다라는 거예요. 디에이징을 해준다. 그럼 노화는 뭐예요? 주름살, 그리고 탄력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피부가 칙칙해지죠. 그런 것들을 잡아서 미백에는 미백, 그리고 탄력에는 탄력, 그리고 주름에는 주름을 잡아주려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는 타겟팅인 과학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상을 줄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술력이 좋은데 여섯 가지 제품이 19만 8천 원에 10만 PB까지 포인트까지 얻어주는 이런 회사입니다. 즉 애터미는 유통회사인데 중간 마진을 없애고 광고주들에게 광고비를 넣지 않는 공급자와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지는 다이렉팅 셀링, 직접 판매의 유통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회원들에게 좋은 제품을 직접적으로 싼 가격으로 주려고 그런 구도를 유통 구조를 선택한 거죠. 이렇게 공급자들, 저희 합력하시는 회사들은요, 제품 하나당 하나의 회사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선 여러 군데의 회사들이 들어오면 서로 곁눈질하고 있겠죠. 나 떨어지지 말아야지. 이 경쟁에서 떨어지면 안 돼. 내가 살아남아야 돼. 품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딱 하나의 회사로 하고 그 회사에게 납품을 하고 난 다음 일주일 안에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동의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있어서 그 합력사뿐만이 아니라 애터미에서도 품질 관리를 같이 해서 품질의 우수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합력하는 회사들이 어려워질 경우에 운영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서 우리와 함께 손잡은 합력사 사장님들, 우리 애터미 회원들이 모두 다 좋은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좋은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질에만 신경 써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이 해모임, 그리고 아까 이야기해서 넘어갈게요. 저희 폼클렌징이 네, 120ml에서 용량을 늘려서 150ml, 그리고 치약이 180ml에서 현재는 200ml로 소비자에게 더욱 이익이 될 수 있게끔 나아가고 있는 유통회사입니다. 또 하나, 제가 얼마 전에 콜라겐을 했었는데요. 이 콜라겐은요, 한 3,000ml 정도를 먹어야 하고, 저분자 펩타이드여야 돼요. 아주 작은 분자여야지만 몸속에 들어갔을 때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콜라겐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섭취를 안 한 분과 한 분의 피부라든지 노화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지금 한번 보시면 동일한 기준점에서 동일했을 때 가격차가 엄청 많이 나요. 심지어 저희 동일한 데 보면은 저희는 1개월에 74,000원 정도 되는데 다른 애가 40만 원 정도 되는 회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맛있어하는 고등어 있죠. 바다마을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다마을에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오늘 이 준비를 하면서 또 봤더니 와, 2kg 바다마을에 똑같은 제조사에서 만든 나오는 이 고등어가 애터미를 통해서 나왔을 때는 무료 택배 33,800원. 그런데 맨 끝에 있는 바다마을 똑같은 2kg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64,000원. 두 배가 넘더라고요. 근데 전에 했던 가격보다도 더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데 반품률을 보니까 어떠세요? 0.21%, 한 1000개 샀을 때 2개 정도 반품?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이 유통회사가 고객의 만족 보증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그쪽에서도 3개월 이내에 무조건 100% 무료 반품이나 환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고 예, 저희 소비자 중심 경영 CCM이라는 인증을 2019년에 회사가 인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2021년에 또 한 번의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고 있다는 인증을 받으면서 저희 회사 임직원분들이 선포를 하게 되었고 2022년에 애터미 다단계 회사이지만 소비자 중심으로 우수하게 경영하는 회사이기에 표창을 줍니다라고 상도 받은 회사입니다. 처음에 박한길 회장님 앞에 이야기 제가 그림 보여준 것처럼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으로 회원들한테 제공한다는 말 맞습니까? 네,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로 나가고 있는 이 제품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 그리고 캐나다 이어서 25개국에 진출되어 있고 앞으로 또 10월에는 유럽국에 32개국에 오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 두 번째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애터미 회사의 메시지입니다. 부업을 하시든 전업을 하시든 지금 알아보시든 이 메시지는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쓰고 좋으면 누구한테 얘기해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회사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얼굴에 뾰드락지하고 여드름성이 되게 많고 건조증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때 너무나 많이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스폰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종 이브닝 케어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일주일 사용해도 안 되고 2주일 사용해도 안 되고 그 상황이 계속 지속돼서 솔직히 좀 안 믿을 즈음에 그래도 해봐라 라고 해서 계속 했더니 지금과 같은 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그 여드름 다 어디 갔냐고. 그럼 어떻게 해요? 얘기해 줘야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제품 중에 아팠을 때 탈모가 너무 심하게 왔어서 앱솔루트의 탈모 제품이 새로 나온다 해서 너무나 좋아했고 또 그 탈모 제품 중에 탈모 양말 액기스만 뽑아 만든 생모 단수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때 2018년도부터 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서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제가 탈모가 진행이 됐을 때고 오른쪽이 이 샴푸를 10개월에서 1년 정도를 꾸준히 사용했을 때였어요. 제가 탈모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해서 갔더니 한번 치료할 때 1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 통장이 뭐가 됐었죠? 네, 통장이어서 제가 어떻게 10만 원을 내고 합니까? 애들 학원비 내야지. 그래서 저는 이 앱솔루트의 샴푸를 믿고 지속적으로 썼을 때 머리가 많이 나서 너무나 행복한 지금 머릿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제가 변하는 모습, 제가 좋아지니까 막 얘기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식은 부모님의 그림자를 밟고 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듯이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너도 애터미에 회원가입해서 한 번 더요.
건강기능식품, 뷰티, 헤어, 리빙, 가전, 패션, 식품 여기 있는 600가지 제품을 네가 선택해서 네가 장바구니에 담아서 물건 사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우리는 아자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무나 이용하지 못해. 애터미 회원만의 특별한 쇼핑몰이야. 그런데 애터미에서 만든 제품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모두 다 어디 가서 판매해서 다 살 수 있는 제품들이 들어와 있는 아자몰이야. 얼마 전에 저희 친정어머님이 그 프라이팬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봤더니 애터미에서 지금 47,900원에 2종의 후라이팬으로 거기다 PB 포인트 업돼서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동일한 가격을 한번 찾아봤더니 7% 할인. 근데 가격이 10만 원이 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 유통 안에는 너무나 거품들이 많은 게 박한길 회장님이 정확하게 찝어내고 그 유통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애터미의 유통입니다. 마트를 바꿔라. 마트 바꿔라 하면 다들 이해하시나요?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네, 애터미 앱에서 아까 회원 가입해서 물건을 샀더니 나처럼 좋은 제품이 있어서 안내를 해줬어. 그랬더니 애터미가 나는 단지 소비를 해서 내 돈을 썼는데 소비가 다시 내 통장으로 수당이라는 걸로 들어오더라라는 개념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애터미 회사는 직접적으로 가입을 하고 물건을 사고 포인트를 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2009년에 설립된 이 회사의 매출은요 지금 현재 2조 2천억 원에 달했고요. 앞으로 더 많은 성장 그리고 글로벌 사업이라는 게 증명되는 게 글로벌 해외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박한길 회장님이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회원들에게 제공하겠다 플러스 좋으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라 이런 원리로 그리고 하나의 회사를 가지고 그 회사가 품질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좋은 제품을 줄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놀이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공급자와 소비자. 근데 얼마 전에 애터미에서 작년에 초복화 시대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애터미에서 쓴 건 아니었고요. 윤정구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이제 애터미 본사에 리더십 교육을 오셨다가 애터미와 인연이 되어서 2년 정도의 연구를 하시고 작성을 한 것인데요. 저는 이 책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 감동이었지만 그 중에 감동은 애터미가 존재하는 목적은 책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들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백조로 성장시키는 연못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공익기업처럼 애터미도 사회경제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을 그리고 애터미의 사명은 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편견과 차별이 작용하지 않는 높은 곳에 더 평평하게 운동장을 세워서 성공체험을 민주화하는 것이다. 이 말 이해가 되시나요? 감동이 오시나요? 저는요 성공을 체험시켜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성공하려고 저희를 쓰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이 애터미 회사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런 회사가 어떻게 공급자, 소비자를 함부로 대할 수 있고 여기 안에 일하는 직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미운 우리 새끼인지 백조인지는 모르지만 미운 우리 새끼였다면 백조로 날아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연못이 있어요. 이 연못 안에 있다면 안전하게 백조로 날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십니까? 네? 네.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생필품을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해주면서 그 마진 광고비를 우리가 사용한 사람들이 소개한 사람들이 또 물건을 샀을 때 거기서 올라오는 포인트로 우리한테 돈으로 돌려주는 일을 아주 건전한 돈이에요. 왜? 우리가 광고했고
우리가 발로 뛰어서 안내했고 내 입으로 말해서 그분이 물건을 샀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쓰면서 균형 잡히고 정의로운 보상 플랜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했습니다. 정의롭고 균형 잡힌 보상 플랜을 선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저건 내가 어떻게 해? 난 할 수 없어 라고 부정을 짓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참 미안하게도 저처럼 다시 돌아와요. 애터미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그래서 분간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문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언제든지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어요. 왜? 사업의 특성상 애터미는 처음에 물건을 제가 스스로 가서 전 애터미 제품 너무 좋으니까 하나 주세요라고 하지 않죠. 누군가에게 전달을 받아가지고 제품을 씁니다. 폼클렌징 썼어요. 거품이 너무 잘 나고 너무 좋아. 그랬더니 내 동생한테 하나 사주고 싶어서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야 친구야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은데 폼클렌징 하나 좀 줘.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래 가입하자 라고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좋았어. 그럼 그 동생 데리고 와서 내가 한번 안내를 해줄게 라고 해서 이 애터미 소비자를 폼클렌징 하나뿐만이 아니라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의 마트를 체인지를 하면서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서 애용자가 됩니다. 그리고 애용자로 변하면서 플러스는 모든 물건에 포인트가 있어서 그게 적립이 되고 내가 또 소개한 사람들이 물건을 샀을 때 그게 내 밑으로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서 나한테 수당이 들어오니까 후원 수당이라는 돈을 통장에 약 지금 한 6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6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포인트로 돈을 받는 거 말고 나도 너랑 같이 일하면서 더 큰 돈 한번 벌어보자 라고 하면 저희처럼 이렇게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나는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5번인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네 되셨나요? 뭐 사업자분이 지금 4번이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어느 단계에 지금 있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단계에서 긍정적이다? 그럼 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그러면 이런 자리에 무조건 와야 됩니다. 애터미의 사업의 특징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업자와 소비자가 분간이 많이 없어요. 그 이유는 두 번째 이유 때문이에요. 사업을 한다고 해서 뭐 어느 정도의 물건을 사야 한다라는 진입비라든지 아니면은 당신이 그 수당을 받으려면 유지해야 하는 유지비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확신이 들고 내가 마음이 들어서 이 애터미로 돈을 벌 수 있겠다. 나 이걸로 한번 나도 그 연못에 한번 들어가 볼래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에 두 줄 바이너리라고 하죠. 두 줄 바이너리 자전거 생각하면 돼요. 바이크 두 개. 그렇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두 줄밖에 회원을 가입하지 못해요. 지금 처음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밖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아이디 1, 2, 3, 4, 5면 내 아이디로 후원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명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 위에 있는 내 스폰서가 스폰서분도 여기 또 다른 뭐 별이라는 레그가 두 줄로 가고 있겠죠. 근데 이분이 C라는 분을 가입하고 싶을 때 이분이 이쪽 위에다가 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밑에 A라는 사람 밑에 C를 스폰서분도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또 D라는 사람을 가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B 코드로 여기에 제가 가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무조건 두 줄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두 줄 바이너리이고요. 내가 물건을 내 아이디 1, 2, 3, 4, 5로 지금 아까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10만 포인트짜리를 물건을 내 아이디로 샀어요. 그러면 제 아이디로는 10만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10만 포인트는 제가 이걸 탈퇴하기 전까지 제 아이디의 포인트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한으로 그래서 내 아이디로 샀을 때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제 밑에 있는 A라는 사람이 5만 PB 물건을 샀고 그 밑에 또 해모임을 사서 16만 4천만 PB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C가 사든 A가 사든 이 사람들 자기의 머리에 포인트는 5만으로 절대 없어지지 않지만 내 하위에 있는 포인트는 몇 만이 될까요? 지금 더하기 수학 시간입니다. 네. 21만 4천만 PB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포인트들이 무한 단계로 100만이 됐든 만 단계가 됐든 쭉쭉 내려갔을 때 다 가입을 시켜서 그분 하나하나라도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사더라도 다 누구한테 포인트가 적립이 된다? 나에게. 그런데 몇 프로? 100%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단계로 무한 누적으로 가입이 되는데 정말로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예전에 어머니가 이제 사업을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한쪽에 같이 공유의 줄이 있죠. 근데 어머니가 일하시면서 가입하신 인도네시아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밑에 또 다른 분이 인도네시아, 뭐 한국분, 인도네시아분 막 이렇게 가입이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면서 이분이 사업을 안 해, 이분도 사업을 안 해. 근데 이분은 계속 유지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에도 가입시키고 여기에도 가입시켜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업이 쭉쭉 되면서 인도네시아에 가입한 사람들의 포인트도 나한테 몇 프로? 100% 다 올라오는데 이 사업의 비전을 보시고선 그 인도네시아에 계신 사장님이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연들이 이렇게 생기는지 이 사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내가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그것도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아니었어요? 인도네시아 분이 가입을 해서 사업을 해서 막 두 줄로 해서 막 여기서 막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나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소중한 인맥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는 게 두 줄로 가는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나라 있었죠? 인도네시아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25개국의 가입자들이 여기 밑으로, 내 밑으로 여기에는 일본이 가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유럽에 뭐 또 뭐 독일 사람이 가입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으로 지금 저는 개보도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분들도 글로벌 원 서버로 쭉쭉 내려가는데 원 마케팅, 하나의 마케팅, 무조건 내 밑에 가입한 사람들은 포인트가 동일하게 내 아이디로 물건을 사면 평생 회원 탈퇴할 때까지 포인트는 유지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하위에서 일어나는 포인트들은 당신에게 100% 또 누적이 돼서 이 누적되는 게 그냥 누적이 아니에요. 수당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프로필 보시면 30대 회사에서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그 하위에서 발생한 포인트들이 30만 포인트들이 적립이 되면 15점을 부여합니다. 쭉쭉쭉쭉 내려가서 5천만 PB 대 5천만 PB를 하면 300점이라는 점수를 부여하면서 애터미 회사는 매일매일 정산을 해서 하루에 엔가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 곱하기 엔가를 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수당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보면은 수당의 상한선이 있는 게 아까는 5천 대 5천에서 끝났죠. 5억 대 5억이 돼도 몇 점이냐면 300점이에요. 그냥 300점이에요. 무조건. 막 여기에 뭐 6억 떠도 무조건 300점. 아무리 뭐 임페리얼님이 막 포인트가 올라간다고 해도 후원수당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후원수당은 점수로 수치화시켜서 합산된 금액을 저희한테 엔가로 주는 거기 때문이에요. 네, 다음. 이 수당은요, 회사 매출에서 된다고 합니다. 회사의 매출은 점점 35%라고 정해져 있지만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받는 금액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런데 지금 아까 25개국 나가 있는데 앞으로 10월에 32개국 오픈된대요. 그러면은 이 매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점수화로 후원수당은 점수화로 아예 점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요, 직급수당이라는 거를 저희는 받습니다. 직급수당은 뭐냐면 이 후원수당은 점수화로 되어 있지만 이 직급에 달성한 사람은 그 매출에서 다 N분의 1로 가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수당보다는 직급수당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직급을 도전하거나 유지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여기 회사는 블루오션이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직급수당은요, 아까 35% 안에서 네 간다고 했는데, 아까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해드리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 우측에서 30만이 됐을 때 15점을 부여하면서 저희한테 수당을 줘요. 그런데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런데 지금 5월 10일자까지 매출을 봤을 때 0점이죠. 왜냐하면 30만, 좌측에 30만, 30만이 합쳐도 안 됐어요. 5월 11일 날 10만을 더하고 좌측에 우측에 11만을 더했더니 총 합계가 30대 30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15점이 발생하면서 회사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6만 원 정도의 입금이 되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소실적 기준으로 30만 포인트가 됐을 때, 월말이 됐을 때 이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고 내가 수당을 받을 때까지 쭉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산하는 걸 저희는 수요일에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주일 정산을 딱 한 다음에 수당을 맞은 사람들의 수만큼의 지급이 그 다음 주 화요일날 지급이 돼서 저희는 매주 한 번씩 주급을 받습니다. 아까 직급에 도전하신 분들은 어떻게 받냐면요. 네. 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직급을 가시는 분들은 15일하고 대략 22일 정도의 직급 수당이 나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6번 정도의 수당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 구도는 직급 수당인데요. 직급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출 PB에 한 20% 정도 됩니다. 10%의 세일즈 마스터만 10% 안에서 나눠주고요. 나머지 다이아몬드 마스터, 사론로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는 20% 안에서의 퍼센트를 나눠서 다 같이 N분의 1에서 거기에서 나눠서 갖는 거예요. 초기 사업을 하는 스타 마스터에게 10%를 다 준다는 건 굉장히 초기 사업자들에게 좋은 혜택입니다. 네. 첫 번째 달성 직급에 세일즈 마스터 애터미에서는 직급이 7가지가 있습니다. 네. 샤론 로즈 마스터 아시는 분 다 같이 해주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그 다음에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한 가지만 설명하면 모든 직급은 끝납니다. 세일즈 마스터, 임페리얼이라고 했나요? 아니요, 샤론 로즈. 예, 지금 막 시간을 보니까 끝내야 되고 막 이래서 세일즈 마스터 하나만 아시면 모든 단계의 직급은 끝날 수 있어요. 내가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까지 제 조직에 있는 좌측과 우측을 회사에서는 합쳐서 보너스를 줍니다. 보름 동안에 당신이 일한 대가가 포인트로 모두 적립됐을 때 250만 PB가 되시면 당신은 우리 아까 30대 30 포인트 맞으면 15점으로 해가지고선 후원수당 받았죠. 후원수당 30만 포인트 250으로 나누면 한 8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N가 6만원 해가지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48만원 정도 받고요. 그 다음 보름에 다 합쳤을 때 좌측에 25만, 우측에 250만 됐으니까 당신한테 직급수당을 드리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0만원 정도여서 대략 저희는 세일즈 마스터를 했을 경우에 보름에
100만 원 수입을 얻습니다. 이거를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을 나누면 200만 원 수입을 받겠죠. 회사에서 세일즈마스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프로모션을 하나 걸겠습니다 해서 걸었던 건 뭐였냐면, 네, 세미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이 포인트 숫자가 다를 뿐이에요. 하지만 직급은 아닙니다. 단지 프로모션이에요. 회사에서 이 150만 포인트가 됐을 경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20만 원을 주는 경우여서, 이거는 보름에 5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프로모션을 회사에서 걸어놨습니다. 네. 승급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로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현금도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지급되고, 제품과 여행 그리고 그 기타의 선물들이 아주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일즈 마스터 하나 설명하고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하셨죠? 다이아몬드 마스터는요, 내 하위에,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내 하위에 세일즈 마스터와 세일즈 마스터 좌측에 두 명, 우측에 두 명의 리더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제 전 직급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좌측에 둘, 우측에 둘 리더분을 양성하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만 한다면 다음번 여기도 지금 수학 시간입니다. 다 하면 현금만 프로모션이 13억 6,300만 원. 여러분들 이 금액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게차로 10억을 받는 그날까지의 확신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네. 아까 연못을 만들어 놨다고 했어요, 회장님이. 그 연못이, 여기는 굉장히 작은 연못이고요. 큰 연못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본사에서 하는 원데이 세미나가 있고요. 그리고 부업자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부업가 세미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성공을 위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라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확신하시고 이 자리가 좋고 더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다면 이런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부업가 세미나도 꼭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영상 한번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을 참 잘해요. 자신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자기 욕구를 잘 파악한다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 욕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방법은 우리가 포기를 해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를 보는 게 내 재미라는 욕구를 충족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인데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오늘 넷플릭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재미라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다른 방법을 탐색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힘든 시기지만 분명히 여기에도 긍정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점은 있을 거야. 우리 가족들이 더 가까워졌고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분명히 여기에 의미가 있을 거야. 이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관점을 전환시키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데 이만하길 다행이다 라는 말을 또 되게 자주 해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을 거야. 다시 한번 보면 이 안에서도 배우는 게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서를 조절하는 전략이 아주 뛰어났다. 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시죠? 네, 행복한 사람들은 본인의 욕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부업과 세미나 처음, 부업 그 영상 처음 봤을 때 우리가 부업을 원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행복을 추구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행복한 사람들은 본인의 욕구를 알고 또 그것을 스스로 찾아가려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애터미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나 부족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시고 눈맞춤 해주시고 그리고 또 웃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첫 강의 너무나 잘 마쳤고요. 다음번에는 더 잘 준비해서 이 자리에 꼭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